반갑습니다. 11월 7일 날 제가 삼천포에 문어 낚시를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이날 제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는 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문어 낚시가 잘될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가져가지 않았고 마이크하고 이어폰도 안 챙겨가서 좀 방송하는 데좀 힘들었고요. 또, 저희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조금 답답했을 안녕하세요. 겁니다. 저는 삼천포에 폴스타 피싱이라는 선상 배를 타고 항상 문어 낚시도 하고, 가비도 하고, 주꾸미 낚시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단골 배를 만드시면요, 선장님이 배 운전, 그러니까 배질이라 그러거든요? 배지피씨님이 어디로 그 가시는 거예요? 배질에 우리 조사님들이 몸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는 훨씬 편합니다. 방금 드린 여기가 마이크가 말씀은 없어가지고 잘안 들려요. 선상배에서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갈 건데, 낚시를 해보신 배지피씨님이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영상처럼 이어폰이라든지 마이크 없기 때문에 제가 소통하는 데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장비 다 여러분들도 있네요. 많이 힘들었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침 시간대였는데요. 문어 두 마리를 잡았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키로급, 그리고 또한 마리는 4, 5, 6, 700 되는 한 마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문어 낚시가 잘될것 같아서 잠깐 문어 잡으신 방송을 분 계세요? 하였는데요.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사실 제가 문어 낚시는 많이 갔는데 키로급 한 방송만 마리하고 키면 500, 이상하게 600 그날 조항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방송을 안 키고 하면 또 조항이 좋고. 희한하죠. 방송만 키면 안 되고 이래서 일단은 방송도 중요하지만 문어 낚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은 좀 많이 안 하고 낚시에 집중하였습니다. 제 유튜브 사장님이 어제 배 닉네임이 하나만 태우고 거창사과 물어봤더니 낚시꾼인데요. 사과 농사도 찍지만은 또 낚시 영상도 조금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끝까지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지피씨님이 배지피씨님이 배터리도 안 와. 가져갔기 때문에 자, 요거 한뭐 충전을 해가면서 300, 하니까 400 정도. 방송을 조금씩 끊어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어 낚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챔질 이렇게 했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 시즌에 문어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요. 기다리고 그리고 챔질이 확실하면 100% 문어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도 천천히 문어를 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사이즈 좋죠? 이 정도면 한 7, 80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어 챔질에서 낚시하는 영상이 안타깝게도 이한 장면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라이브를 켜고 방송을 하였는데요. 문어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배터리도 없고 해서 방송을 잠깐 껐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포인트로 갔습니다. 조금 멀리 갔는데요. 그 포인트에서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시 반쯤에 제가 총 8마리 정도 잡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잡는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낚시하러 오신 조사님들과 선장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방송만 키면 문어 낚시를 못 한다고. 그래서 배터리도 없고 해서 방송을 껐더니 문어 낚시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이 방송이 뭐라고, 방송만 키면 낚시가 안 되고, 방송만 끄면 또 낚시가 잘 되고. 암튼 저는 좀 방송의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낚시 영상 중에 한치 낚시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문어 낚시는 제대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어 낚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상을 올렸고요. 깔치 낚시도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올해 깔치 낚시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마 조금 바빠서 깔치 낚시는 못 가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주꾸미를 좀 잡으러 갈 겁니다.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는 주꾸미가 뻘주꾸미라고 좀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수는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쭈꾸미를 예약했는데 조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문어로 바꿔서 문어 낚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24년도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 번 가고 그리고 12월 달에 두 번 가면 낚시 시즌을 저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치 시즌 5월 달이 될지 6월 달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낚시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문어 사이즈하고 또 몇 마리 잡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1월 7일 날 문어 낚시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큰 거, 키로급 재보진 않는데요. 한 1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죠? 24년도에 이제 문어 낚시를 가면서 제일 큰 거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 야도 크죠, 사이즈. 그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00, 500, 600, 700 이런 것도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네, 이렇게 다 요런 정도 사이즈를 해서 마리수는 총 10마리를 잡았고요. 여기 보면 2,300짜리도 있고 좀 골고루 잡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큰 위주로 문어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24년도 문어 낚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쭈꾸미와 이제 낚시를 하기 때문에요. 문어 낚시는 아마 이게 마지막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